되어서 백성 중에 진멸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오늘 모압 변경에 이르러서 이르기를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은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했으니 이는 내가 그것을 룻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에 거하였나니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비딤이 거기 거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수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강하고 많고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서 그 땅에 거하였도다. 마치 세일의 건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가 일반이라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하는 아이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서 거기 거하였도다.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하다 말아서 조금 이제 또 감히 또 그렇죠. 신명기는 율법을 재해석했다. 율법을 복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신명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는 출애굽했던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영적으로 1세대 육으로 태어났던 우리가 죽고 이제 영으로 거듭나는 것을 2세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편의 설교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으면서 이 1세대들은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20장에 와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25장에 성막을 받았어요. 근데 이 세대들은 그 세대를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들을 향해서 다시 새롭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의 광야 38년의 역사를 세 편의 설교를 가지고 다시 이 세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 그래서 민수기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회상함으로 다시 재해석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이제 신명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신명기 2장을 통하여서 이제 해 나갈 때 가나안 가는 그 과정의 여정을 다시 이제 말씀해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보시고 싶으시면 신명기 1장, 2장은 별로 뭐 많지 않으니까 1장과 2장을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늘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 또 그래서 불순종한 그들을 향해서 징계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이르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거듭난 이 세대 우리 영으로 거듭난 우리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궁극적으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신명기 2장 16절에서부터 끝까지 해나가리라 그렇게 보는데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자 2장 16절부터 합시다. 모든 군인이 사망을 하였고요. 백성 중에 진멸된 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1세대가 광야 38년을 향해서 다 진멸이 되어졌다. 모든 군인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군대였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싸움을 하는 자들인데 1세대는 다 38년 동안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백성 중에 진멸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1세대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고 2세대가 들어갔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가 살았지만 이제 예수로 말 세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육의 생활이 아닌 영의 생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릴 것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광야 38년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생활을 했으며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일해냈는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림자다 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서 가나안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 안에서는 이 천국의 여정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냐 누리지 않느냐는 간단해요. 오늘 육신을 내가 쳐서 다스리냐 다스리지 않느냐 거기에서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는 것을 얘기해요. 구원을 못 이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 받지 못했다 버림받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은혜 가운데 가했을 때는 가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요? 1세대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우리는 훈련 과정이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늘 은혜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입는 삶 그것이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는 거다. 뭐 복음이나 예, 복음을 통해서 은혜가 은혜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구원에 대한 은혜가 있다면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다. 가나안 땅의 삶은 그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나안을 이루었던 사도 바울, 천국이 임했던 사도 바울은 늘 예, 자기가 서신서를 통해서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13장 11절 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보다 믿을 때보다 가까웠도다.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땅의 삶은 밤과 낮이라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갈려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어둠으로 빛으로 우리에게 갈라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이건 뭐예요? 어둠에 속한 자이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옮겨진 자야 빛의 아들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둠에 지금도 속해 있다면 방탕, 술, 음란, 호색, 네, 쟁투 이것은 어디에 속한 거야? 어둠에 속했다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킨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낮에 속한 자이고 단정히 행하는 자이고 그리고 이 삶이 아닌 이 삶은 다 어디에 속했어요? 예수가 아닌 어디에 속했다고요? 밤에 속한 자의 삶. 그럼 밤에 속았으면 어둠이 마귀가 여러분을 주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을 주관할 수밖에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14절 봅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도록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육신의 일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 6절 보면 화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육신의 분쟁, 다툼, 시기, 질투 뭐 그런 것으로 나오고 미움, 혈기 뭐 이런 것으로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22절에 뭐가 나올까요? 성령의 열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낮에 그것이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에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를 보면 된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보면 자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질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래서 모든 죄가 뭐 때문에? 탐심 때문이라고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것도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기를 원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령님의 내주하심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왜 불순종하느냐? 여러분 때문에 우리 자신 때문에 그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다 무엇으로 떨어지죠? 우상 숭배로 그래서 우리의 어그러졌던 발을 징계하심으로 우리가 곱게 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6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랬어요. 이것을 인하여서 뭐가 온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단,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망의 권세가 떠났으니 이 복음 안에서 무릎을 꿇고 겸허하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은총을 구하면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고 예배의 삶을 이뤄나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신명기 2장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세대들에게 또 이제 하는 거죠.
네가 오늘 모압 변경의 아르를 지날 것이다. 한 성읍을 지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19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도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했으니 이는 내가 그것을 룻 자손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갔을 때 그 땅은 룻 자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그거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 땅 건드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그 분복이 있어요. 그 분복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들에게 준 분복이고 우리에게 준 분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욕심낼 것이 없어요. 네. 최선을 다해서 무엇이 분복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주신 그 분복을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우리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네. 자, 그러면 19절까지 했죠. 그러면 싸워야 할 대상이 있는가 하면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이방인의 땅들도 누가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도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이냐 어떻게 싸울 것이냐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서 나와 함께 뭐한대요? 고난을 받을지니 그렇게 얘기해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어 저도 싫어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좋은 군사는 그리스도를 인해서 뭘 받는다고요? 고난을요. 그래서 그 고난은 힘 있는 자는 이 고난과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그네인데 어떻게 모래 사막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어찌 안 괴롭고 어찌 안 힘들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고난과 우리는 함께 가는데 4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니라. 오늘 영적인 군사로 부름을 받았으면 여러분보다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5절 보세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 영적인 군사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데 어떠세요? 법대로 경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선함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보세요. 이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하는 거예요. 할 일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 그 얘기죠?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졌다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있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다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육의 싸움이냐 영의 싸움이냐 그거 살피시면 된다고 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죄를 와 싸우기까지 어떻게 너네들은 피도 흘리지 수고 애써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죄를 이겨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 아니고 정사건세 아닌 거고 악한 영들과 지금 우리들에게 싸우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악한 영들과 지금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악한 영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너의 대장 마귀가 지금도 삼킬자를 삼아요. 그러면 마귀가 누구를 붙잡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힘입고 그 사랑을 인해서 죄를 인해서 죽었으니까 죄를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죄에게 지면 우리는 누구한테 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와서 오늘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다. 영적인 고난의 군사로서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하고 내가 죄를 져서 여러분의 삶에 곤고가 오는 그 아픔은 다른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마귀를 어떻게 싸울 것이냐 나그네 행인과 같이 너희를 권하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어떻게 육체의 정력을 지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력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뭐예요? 이생의 자랑 세 가지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를 향해서 시험에 이기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선악과 따먹음으로 범죄했던 우리 안에
모든 세 가지가 다 이렇게 있죠. 그것이 다 어디에 나온 것이에요? 육체의 정욕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디모데전서 3장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부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 얼마나 좋냐고요. 예, 술을 뭐 술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죠. 세상을 여러분이 즐기느냐 안 즐기느냐. 세상 것을 인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술, 부타, 예, 우리가 얼마나 관용하겠어요. 다투지 않고 돈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에서 우리가 죄라는 것을 깨닫고 심판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제 다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심판이 아니라 은혜가 생명의 왕국이 우리 안에서 일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그것을 붙잡았다면 어찌 그 은혜의 왕국이 생명의 왕국이 나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소망하면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어찌 이렇게 살겠는가. 그러니까 복음으로 감사하고 이 복음을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주님과 연합되어지기 위해서 마음도 생각도 삶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거잖아요. 물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거 하면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하심이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순서를 잘 하세요. 순서를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의 나라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힘을 공급받으셔야지. 이거는 없고 결과만 무조건 달라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애들이 막 칼 달라고 그러듯이 그냥 칼 달라고 그러듯이. 칼을 주면 잘 써야 되잖아요. 음식을 해서 남의 이익을 줘야 되잖아요. 줬더니만 그거 갖고 어떻게 해요? 사람 찔러잖아요. 상처 내잖아요. 아픔이 되잖아요. 그런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 2절 보세요.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도 말며 간용하며 범세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뭐예요?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 여기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걸려드냐고요. 근데 이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세상째 가져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숨 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물론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이후에 예수를 믿었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로마서 12장서부터 16장을 통해서 결국은 16장에 복음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영광을 돌리고 문안을 하고 임무를 마치고 하나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과 입맞춤, 사도 바울의 입맞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맞춤인 거잖아요. 어떻게 그분과 입맞춰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던 은혜가 있다면 12절서부터 영적인 예배가 무엇이고 산 제사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이 은혜들을 가진 자들이 추구할 삶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곧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못 살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형벌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산다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생명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을 고백해 나가는 것이 주시옵소서 안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주신다니까요. 함부로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방인일지라도 싸울 자가 있고 싸우지 못할 자가 분명히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오늘 우리도 결국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방인의 나라는 사단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영적인 이스라엘 여러분과 나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사이고 이방인들은 다 누구예요? 사단 악의 처소에 거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도 싸울 자가 있고 싸우지 않을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20절 보세요. 자, 이것도 그랬습니다.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는데 루자손에게 줬던 것 말입니다. 전에 르비림이 거기 거했대요. 근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숨이라 일컬었도다 소리내는 족속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이 어땠느냐? 너무너무 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가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죠. 안악자손같이 키가 아주 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멸하셨고 암몬 족속이 어떻게 해요? 예, 그 루자손에게 주었던 것을 대신 땅에 거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땅 뺏는 것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뺏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아낙 족손들을 향해서 아낙 족손 같이 그들이 키가 크고 힘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암몬 족속이 대신 그 땅을 얻게끔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죠. 21절에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뭔데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20절에 있었던 그들을 어떻게 쫓아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낙 족속이 너무너무 강하고 힘이 많았는데 어떻게 약한 자를 향해서 당했느냐 그 얘기죠. 그건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힘 있고 능력 있고 그 상관없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당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22절 보세요. 마치 세일의 권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 멸하신가 일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호리 사람은 굉장히 힘있고 능력 있는 자들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호리 사람은 세일 사람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더니 이 얘기면서 23절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네, 블레셋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어디 가사까지 어느 지역까지 각촌에 거하는 아이 사람을 멸하고 그를 대신하여서 거기 거하였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아프니까 그냥 그 문제는 21절을 통해서 아주 힘 많고 능력이 있어서 절대 지지 않는데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을 통해서 그들을 멸하셨던 것처럼 큰 힘 있는 나라를 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신 이렇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사상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누가 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배후에서 일하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강한 자를 약한 자가 쳐서 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거하게 되어졌다. 이런 무슨 일이든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세상 열방인들에게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고 여호와가 실질적인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그렇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세대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달을까? 아, 강한 자를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치셔서 그 땅을 취했다면 이스라엘은 아주 조그만 민족이잖아요. 수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슨 믿음이 생길까요? 아, 우리들에게 언약하셨으니까 그 가나안 땅 일곱 족속 어떻게 멸하겠느냐. 근데 여호와께서 배후에서 일하심으로 반드시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지금 여호와께서 이방인의 나라도 그렇게 일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가나안 땅은 주겠느냐 주지 않겠느냐. 그 믿음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지고 주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으셨단 말이죠. 육신을 입었는데 사단의 나라를 어떻게 깨뜨렸느냐. 약한 자로 와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영적인 사단의 나라 군대 귀신 많은 자 그들을 어떻게 깨뜨렸느냐. 우리보다 못한 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강한 자를 멸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사단을 향해서 강한 자라고 얘기했는데 더 강한 자인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죄 문제 청산하시고 사단의 문제 해결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다니엘서 5장 30절 보세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멸망을 당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왜 기록했느냐? 바벨론은 누가 봐도 최대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는 강대국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난공불락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 바벨론을 어떻게 싸워서 이길 만한 나라가 없었다. 막대한 제국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왕 벨사살이 어떻게요? 죽임을 당해요. 왜요? 주님께서 하시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죠? 에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고원이야 인생의 길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계획대로 있지 아니하나니 걸음을 우리의 인생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해요. 그럼 누구에게 있느냐?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예요? 예, 여호와이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갈 것이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이신 다시 볼게요. 잠언 19장 21절 보세요.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누구의 뜻만 한다고요? 여호와의 뜻.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 잘 잡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거 보세요. 사람이 많은 계획을 우리들의 계획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거 상관없이 우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만 우리에게 뭐예요? 내 인생의 여정에게 뭐가 쓴다고요? 여호와의 뜻만 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 뜻 많이 가져봐야 고달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세상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지금 누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여호와가 배후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대표적인 인물들이잖아요. 그죠? 네. 모세가 그랬고 자 그러면 다시 어디를 보나요? 24절 볼게요. 너희는 일어나서 진행하라. 그리고 아르기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은즉 붙인 땅이 따로 있어요. 붙였은 중 비로소 더불어서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면 그 땅을 모세의 손에 붙였다. 붙인 땅이 있고 붙인 땅이 왜 멸하지 말라 그렇게 한 땅이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죠. 이제 비로소 더불어서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싸워서 붙여진 두 왕이 있거든요. 시온 헤브론 왕 시온이 있고 바산왕 옥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얼마나 강한 민족인지 몰라요. 얼마나 힘있는 민족인지 몰라요. 키도 크죠. 힘도 세고요. 네, 그들의 성벽은 너무 튼튼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왕을 향해서 싸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민수기를 통해서 20절서부터 2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의 나라도 아주 강한 나라를 들어서 약한 나라를 들어서 강한 나라를 쳤다 여호와가 누구인지 그 믿음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장 힘있고 가장 능력있고 막강한 그 나라를 향해서 어떻게 싸우라. 아니 이방인 나라를 향해서 싸웠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싸워주시겠어요? 안 싸워주시겠어요? 얘 싸우고도 남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기에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끔 되어져 있다. 아니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나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그 역사인 거예요.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 주신 다음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고 자손 준다 그러더니 애굽에 가서 자손을 번성시키므로 배후에서 누가 일하시죠? 여호와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림자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 얻고 자손 얻는 거 그거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모형으로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25절 볼게요.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이스라엘을 무서워하고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모세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를 인하여서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모리 사람 시온 왕하고 또 26절에 헤스본 왕 시온 옥인가 또 어쨌든 두 왕을 통해서 싸움을 함으로써 강대국을 이스라엘 백성이 멸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게 되어질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근심하게 되어지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호수아 2장 8절 보세요.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라합 기생 얘기한 거잖아요. 했죠 조금.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는 거잖아요.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접혀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일. 자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그 강대한 나라도 물리쳤다면 자기네들 교육 어떻게 쫓겨나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에요 하나님이시니라. 이 땅에 하늘과 땅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 누구만이시라고요? 예,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 그 얘기예요.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가 누구로 바뀌죠? 예수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여호와께 달렸다.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싸워야 할 대상이 있고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호와께서 대적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면 그들에게 싸움의 승리를 하지만 붙이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네, 뭐라 그랬죠? 아, 룻 자손에게 줬던 그 땅 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치지 말라. 그럼 쳤다면 어떡할까요? 왜 얻어 터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동일한 거죠.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다 온전히 지킨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은혜가 있어요. 당장 안 나타나서 그러시나요? 그러나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때요? 당장 안 나타나서 안 아파서 그러시나요? 당장 안 아프셔서 그래야 깨우치고 돌이키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자로서 하나님의 선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그러면 지금 대적으로 알면 어떻게 해요? 무섭게 하는 거죠. 두렵게도 하고 떨게도 하고 근심하게도 한다.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는 누구시라고요?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지금 세 번이나 나오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풀고 전능하신 분이 여호와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시더니 그냥 이방인의 나라도 보니까 약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쳤으니까 가나안 땅도 반드시 지금 두 왕도 반드시 어떻게 지나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믿음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걸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나님 여호와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에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아가고 그림자였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게 하심으로 가나안 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생명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자 25절 보세요. 네, 26절. 자 내가 그대의 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원에게 사자를 보내서 평화의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너무 재밌어요. 27절.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대로만 행하리라. 혹시 노략질을 하지 않고 너네들 공격하지 않겠다. 자르르나 우르르나 치우치지 않고 그냥 그 땅만 통과하겠다.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가다가 혹시 우리가 양식이 필요하다면 대가를 치겠다. 그 대가를 주고 먹겠다. 돈을 받고 물을 줘 나를 마시게 할 뿐 나는 전혀 민폐 안 끼치고 도보로 지날 뿐인 줄. 29절. 세일에 거하는 에서의 자손과 아르에 거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사실은 이들이 이렇게 잘 그거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싸우지는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요단 건너면 어디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어떻게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허락하지 아니에요. 이는 그랬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2장 24절에 보면 한번 쳐보세요. 2장 24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나 골짜기에 건너라. 내가 헤스본 땅 아모리 사람 시온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더불어서 싸워서 그 땅을 얻으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싸워서. 근데 지금 헤스본 왕 시온을 향해서 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두 왕을 향해서 네, 싸우지 않겠다는 거야. 대가 지불하겠다라고 그렇게 그 상대방들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얘기해요? 헤스본 왕 시온이 그거 허락하지 못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기를 원하는 보세요.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시려고 싸우게 하시려고 어떻게요? 통과 못 그래서 뭘 드러내기를 원한 거예요? 이방인을 향해서 약자를 대면서 강한 자를 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막강한 시온이라는 왕, 오기라는 왕, 그 왕을 향해서 싸워서 이기하시는 누구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여호와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를 알게 하시는 거죠?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있게 하시게 해서 이방인의 나라를 쓰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싸우신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볼게요. 다시요. 네. 자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를 통과하기를 네, 허락하지 아니했으니 이유를 붙여요. 그 이유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금을 강팍케 하셨으니 오늘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출애굽기 4장 아니 지지 마세요. 자, 쭉 보면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를 누구에게 보내요? 바로에게 보낸다. 그냥 보내면 되는데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강팍하게. 그럼 바로의 마음을 강팍한 게 아니라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강팍한 거죠. 근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겠어요? 내놓기 아까운 거예요. 우리도 내놓고 내놓기 아까운데 죄인인 그가 어떻게 내놓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강팍함을 인하여서 죄인의 상태로 그냥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니까 열 가지의 재앙이 이스라엘 애굽에 있었던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야, 애굽의 신들을 때려오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그거에 대한 믿음을 주는 거죠. 두 번째는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홍해바다에 누구만 수장되는 거예요? 애굽 군사들만 수장되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렇게 여호와께서 일하심으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열방이 다 누구에게 돌아오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택자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음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구약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일했던 것처럼 영적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의 능력을 왜 보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왜 이적과 기적? 하나님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뭘 외쳐요? 복음을 외쳐서 구원을 외치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마음을 해결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에게 그 성품을 완강케 하시고 마음을 강팍케 하셨다라는 것은 누구를 위함이냐고요? 여호와를 드러내기 위하며 이스라엘을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일해 나가고 있다. 그 얘기죠. 자, 31절.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비로소 이르시되 내가 비로소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붙이리니 넘겨버린 거예요. 넘겼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얻어서 기업을 삼으라. 그럼 우리가 붙임은 누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붙여서요. 사단의 나라를 어떻게 멸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 그 얘기죠. 자, 32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온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과 야하스에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붙이심에 우리가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치하고 그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오직 그 육지가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고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붙이심으로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라세까지 우리 모두 높은 성읍들을 취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족 속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기를 금하신 것은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을 붙이셔서 싸움의 장면이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영적으로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땅을 가는데 방해를 했던 것이니까 사단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창세기 49장 17절 보세요. 창세기 49장 17절. 단은 길의 뱀이고 첩경은 독살이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들어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두 지파 속에서 단 지파가 14만 4천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또 열두 지파 속에 단 사단이 있었던 것을 통해서 신약에 열두 사도를 통해서 누가 있었죠? 다가 있었던 거. 그래서 신구약은 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온 왕 이름 사람들 두 왕을 향해서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리고 헤스본 왕 옥인가 시온인가 하여튼 두 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들어가는 데 방해하는 누구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사단을 상징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단은 세상은 절대 우리들에게 천국 가는 그 여정을 우리들에게 돕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넓은 길로 악이라는 길로 자꾸 우리들에게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오래요? 좁은 길로 오라고. 우리도 육역에 가지고 육신을 입고 땅을 입었으니까 죄 아래 있는 이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예, 재미있어서 짓는 거예요. 그 죄 짓는 거 싫어 괴로워서 그렇게 짓는 사람 없다니까요. 입으로 죄 짓으면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있는 거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시원하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죄인이란 걸 어떻게 아느냐? 죄 짓을 때는 즐겁다. 아, 괴로우면 누가 짓겠어요? 여러분과 내가 동일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죄 아래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가고 그럴 때보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풀어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이 여러분과 나라니까요. 그 자기 자신을 못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은 못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 만 가지 우리들에게 율법 계명을 줬다면 만 가지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만 가지 은혜를 우리가 입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열 계명만 안다. 그러면 아 고장난 열 계명밖에 안 졌어. 그러나 백 계명이 있다. 백 계명을 가진 자 눈이 떠진 자는 백 계명을 내가 지키지 못함으로 백 가지 은혜를 입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그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 그 아는 것이 이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의 내주하심 속에서 함께 근데 그것은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어요. 기쁨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내 기쁨이 없어요. 자금은 어때요? 적금은 어때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은 누가 붙들고 있어요? 마귀가 붙들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어찌든지 여러분을 향해서 방해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이 다르고 가는 목적이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난 너에게 이름 그래서 거기다 누가 내 이름을 대라 그러길래 난 내 아니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은 뭘 얘기해요? 죄를 얘기하고 사단의 처세 그거 이겼도다라고. 그러니까 그 복음으로 우리는 은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연약해도 난 복음 붙잡고 감사함으로 은혜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어요. 왜? 율법을 다 지켜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라. 그 믿음을 가졌다면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다면 어찌 감사하지 않고 어찌 겸허하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겠는가.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이죠.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난자죠. 요한복음 1장 13절 세상을 이겼는 예, 죄 이겼어요. 세상을 죄 이기면 이것인 것 우리 주보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건 너무 좋아해서 이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럼 믿음이 뭐예요? 구약에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예수 보낸다 그랬더니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자 그러면 5절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이냐. 예수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우리의 죄 없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이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 믿음을 통해서 육신의 영역은 자꾸 여러분에서 좁혀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성령의 영역이 그리스도가 오는 것만큼 육신의 영역은 좁아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영역이 여러분 안에서 많이 많이 있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방에 앉아서 그러시면 어떡해요 아버지 그러시면 어떡하냐니까 안 된다니까 네, 넘어져도 오셔야 되고 쓰러져도 오셔야 되고요 부부가 싸움을 해도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 한 분 통해서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아, 그런 날은 얼마나 기죽어요. 지금은 제가 싸움을 잘 안 하지만 다 포기하지만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지만 옛날에는 정말 싸움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고 뭐 싸움을 하지는 않는 집안인데 그래도 지금 근데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와서 목회를 이 설교를 하려면 제가 얼마나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2, 30분은 이것도 못 낳고 저것도 못 낳고 이것도 못 낳고 대개를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 안 보시면 저는 목회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해도 여러분 꾸준히 오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나는 복음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정말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정말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쓸 수밖에 없다니까. 실력이 있어서 그린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벌써 시간이 나갔어요.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신명기 2장 보세요. 그거 한 절만 하고 그죠. 그때에 아니 33절 볼게요. 2장 33절. 자,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붙이시고 우리가 그의 그 아들들과 그 모든 백성을 다 죽여버린 거잖아요. 자, 34절. 그때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치하고 그 성읍 각 성읍을 남녀 유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않고 어떻게 진멸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그 애들이 뭐가 무슨 죄가 있어서 아들까지 죽이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창세기 15장 16절 조금 해야 되겠네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명치 아니니라. 4대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아니 1대만 지나고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러면 아모리 족속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 족속. 가나안 족속도 하나님이 죄가 가명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러니까 1세대 가지고는 1세대가 지난다면은 한 대가 지나가지고 심판을 그 대가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못 한다. 4대 죄가 가명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심판할 때가 있기 때문에 심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나안 족속은 자기의 소견이 옳은데 자기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느냐? 민수기를 통해서 얼마나 말 안 들어먹고 얼마나 속썩이는 민족이었느냐 그렇게.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냐? 가나안 족속은 진멸이 되어지는데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도구인 거예요? 언약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뭐냐? 출애굽했던 것도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누구의 도구? 여호와의 언약 유월절 어린 양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족속은 죄를 위해서 심판을 받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그럼 무엇으로 갈라지느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로 갈라지는 거죠.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죄 아래에서 머무르고 있고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죄 아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갈라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피가 없느냐로 갈라지고 있어요. 피가 있는 자는 거룩하며 속한 자요. 피가 없는 자는 죄 가운데 있는 자이다. 그럼 싸움을 어떻게 해?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피가 없다면 거룩하지 못한 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그렇게 얘기하면 여호와의 군대는 누구예요? 피뿌림이 있는 자가 여호와의 군대. 그러면 오늘도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피뿌림이 있느냐 피뿌림이 없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우리가 이제 해 나가겠습니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첫 번째 행한 것이면 유월절을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는 늘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요? 예, 예수 그리스도. 할례 죽었다가 살아난 자, 영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 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속한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우리들에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싸움은 배후에서 여호와가 이스라엘 향해서 일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죠. 육에 속했냐 성령 그것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에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 믿음이 있기까지 우리는 광야 38년의 여정을 우리가 지나가고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의 그 기업을 누리는 거고 그것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누리지 못하게 되어진 것은 당연하다. 자 그러면 이가 우리가 땅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땅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얻어야 할 땅은 어떤 땅이냐 예.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니까 우리가 얻을 것은 오직 한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땅의 그 언약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진 자. 그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러분 속에서 어떻게 생명이 나타날 수 있겠냐. 내가 오늘은 이렇기 때문에 내일은 저렇기 때문에 내 심정을 이해해요. 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마음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저도 뭐 힘들다 해도 저는 말씀 보고 내 머리를 쓰는 작업이지 여러분처럼 그렇게 힘든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땅을 얻으라고 했던 것이 누구냐?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볼게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는 거예요. 바다도 세상 제약도 다시 있지 않도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산월에서 내려오는데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정한 것 같도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구약의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로 신약으로 와서 이제는 신약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까? 구약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함께 우리와 함께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씻기실 것이고 5절 새하늘과 새 자 다시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뭔 얘기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뭐가는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생명수가 나와요. 생명수 샘물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나온다고요? 영원한 샘 예수 그리스도에서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생수가 우리들에게 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보시고 그 막강한 두 나라의 왕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싸우라고 말씀하시고 이기게 하시므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지금 아들들 남녀들 유아를 막치는 것은 뭐냐 죄 때문에 멸망시킬 자들이기 때문에 죽을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그들에게 얘기하면 이방인들이 얘기하면 애기까지 죽여요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라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저는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TV에서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왜 죄를 인하여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지금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모두가 죄 안에서 죽는다는 거 심판 가운데 거한다는 거 형벌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